something. 뽁뽁이 엄청 많이 싸서 보냈어요. 헤드셋 이건 내꺼. 들고 오기 귀찮아가지고 헤드셋. 짜잔. BSL 가서 썼던 헤드셋 필요 없고, 일단은 VSL에서 받은 마우스패드 안 깔 거예요. 왜냐? 집에서 안 쓸 거거든. 전시해 둘 거예요. 장패드예요, 장패드. 이건 VSL 할 때 쓴 그 장패드를 이제 새로 뽑아가지고 주신 겁니다. 네, 이거를 선물을 각자 받은 상태 포장 그대로 제가 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았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선물을 딱 주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지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조금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뭐가 들어있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내가 나중에 분류를 다 따로 해야겠죠. 다시 편지 내용을 보면서 과자 중에 뭔가 특이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 깨진다. 죄송합니다. 과자 중에서 과자 중에서는 제가 좀 특이한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마이크가 왜 재지지? 재지구나.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재지는 거 줄죠? 확실히? 이게 무슨 과자지? 엔낙 에트라 엑스트라 인낙 엑스트라 인 뭐야? 저 약간 고대 그리스어 같은 그런 거 같아. 이 무슨 과자지? 토미. 팔찌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 같이 편지 있는 거 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봤어요.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넣으신 거겠죠. 다른 건 뭐 특별한 과자는 없어요. 짜라잔. 짠. 오 죄송합니다. 이거 편지를 여기에 넣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선물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러니까 박스에 이름을 적어둔 것들은 확실하게 분류가 되는데 박스에 이름 안 적어둔 거는 그 선물이 섞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괜찮습니다. 작은 머리 팀 내에서 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마음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섞여있는데 편지를 봤는데 눈쟁이님이 아니고 김재원님 샤샤님 닥서준님 안산저격수님인데 뭐야 내거 아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혹시 잘못 분류가 되더라도. 이거는 편지를 요 안에 편지가 아니고 뭐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편지 같은데 이게 보니까 캡슐 편지. 편지가 6개짜리예요. 캡슐이 6개야. 이거 하나하나에 편지가 다 들어있겠죠? 나중에 뜯으면? 이건 제가 나중에 있도록. 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다 어느 정도 분류를 다 해놨어요. 편지는 이렇게 분류 다 해놨어요. 편지 엄청 많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엄청 많죠?
나중에 다 읽어야 돼 저거. 엄청 많아. 왜 고민이야? 나 이거 그 일본 갔을 때, 일본 갔을 때가 아니고 그 롯데몰이었나 거기 갔을 때 이게 중국 매장이었나? 거기에도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엄청 폭신폭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퐁신퐁신해요. 아 너무 퐁신퐁신해. 아 나 이 촉감 너무 좋아. 촉감이 좋아요. 나중에 오 꽤 좋아. 이 자리는 진짜 개같은데? 진짜 말랑말랑해요. 나 저 재질이 너무 좋아. 왜요? 개 같다니까? 개 멍멍이 같다. 어, 여기도 편지가 있네요. 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읽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다이아 페스티벌 그때는 편지 받은 걸 그냥 읽었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편지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한테 보내기, 그러니까 그때는 편지를 다 읽었다기보다는 그랬죠. 딱 편지를 열어보고 아 이건 방송에서 읽어도 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읽었고 이름 같은 거 빼고. 3초만 참으셔? 어 아이셔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아이셔가 크라운 거였나 원래? 3초만 참으셔. 나 이거 나중에 먹어볼게요. 해바라기 씨 이거는 뭐 아시죠? 이건 외국 과자 같은데? 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한국의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 뭐지? 한국에도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기타 뭐 사탕 종류? 아 웨하스 그래. 이분 같은 경우는 편지가 여기 박스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따로 분류를 못했어요. 거의 캔디 종류. 캔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캔디 종류가 나중에 먹기가 좋은 게 방송할 때 중간중간 짬짬이 먹기가 좋아가지고 다 캔디 종류야. 그리고 캔디 종류가 무엇보다 좋은 게 내가 만일에 짐을 바로 갖고 안 가더라도 냉장고에 넣지 않더라도 상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 립톤 이거 복숭아 아이티스티 맞나? 립톤 것도 뭐 복숭아 아이티스티가 아닌 거 있을까요? 중국 건데? 이건 편지 내용을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그 저한테 립톤 그거 음료수 주신 분도 중국에 사왔다고 하셨나? 홍콩이었나? 직접 그 자기가 사온 거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복숭아 아이스티 좋아하거든요. 립톤 거는 괜찮아요. 립톤 거의 복숭아 아이스티의 맛을 제가 평가하자면 립톤 복숭아 아이스티는 10점 만점에 6.5점? 약간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 우리가 복숭아 아이스티를 먹으면 굉장히 아이 감사합니다. 길이 9 기리구육님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립톤 먹기로 하고 이것도 나중에 먹기로 하고 먹을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선물 끝인 거 같죠? 시작이에요 이제.
짜라란. 이거 뭐지? 이건 뭐지? 목베개? 어? 뭐야? 어, 정크렛이네? 아, 캠화면 보고 알았어. 나 이렇게 볼 때 몰랐는데 거꾸로 돼 있어서. 아, 정크렛이네. 아, 꿀잠인데 이거? 좋은데? 좋은데? 좋아. 일단은 굉장히 좋은 좋은 거 하나 받았고요. 뭐야 이거? 크리스피 롤. 오, 이 솜은 왜 들어 있어요? 솜 왜 들어 있지? 과자 안 부셔주라고 넣으신 건가 보네. 아오. 박스에 솜을 넣어 놓으셨어. 와우, 센스가 장난 아닌데. 치즈 쿠키, 최다 치즈 쿠키. 어, 이런 거 간단하게 먹기 이런 게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했듯이 바 종류를 저는 방송할 때는 간단하게 때우는 거 좋아해서 바 종류 좋아하는데, 곡물 바 비슷한 거 그런 거죠. 하고 뭐 초코칩. 감사합니다. 이런 게 먹기 정말 좋아요. 아, 쳤어. 와, 이거 너무 많다. 헤헤, 과자 맛있게 드시고 황금 정크렛 손목 쿠션 예쁘게 써주세요. 아, 이건 셀카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리롱님. 아, 저분이신가 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크래. 동전 지갑인데, 나 동전. 동전 안 넣어 다닌데. 명함 지갑으로 쓸까요, 이거? 좋아. 깨어나시. 어, 이것도 재질 장난 아닌데? 어, 재질 너무 폭신폭신하다. 이거 배고 차면 되겠다. 이건 뭐지? 아이스 펀치? 쿨팩? 팩 안에 들어있는 물봉지를 주먹으로 강하게 쳐서 터뜨려주세요. 물봉지가 터지면서 물과 만난 작은 알갱이들이 얼음처럼 차갑게 보내. 사용한 쿨팩은 냉동실에 얼려서 아이스팩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 일회용이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뜨겁게 해주는 핫팩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흔드는 핫팩 말고 그 터트리는 핫팩 있잖아요. 똑딱하는. 똑딱하면 되는 거, 그 약간 식초 들어있는 거 같은 거. 근데 그건 녹여봐도 재사용 가능하긴 하죠, 뜨거운 물에 하면. 이건 그건 안 되는가 보네. 이거는 물을 터뜨려서 하는 건가 보네요.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에어컨이 개빵빵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써도 돼. 나중에 외출할 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또 있네요. 미처 보지 못한 편지구만. 나 진짜 편지 다 뺐다고 생각했는데 편지 아직도 있네. 윤쟁이님, 실수로 번졌습니다. 알로에 주스를 쏟아서 배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알로에 주스 쏟았대. 스캔해서 쓸까? 어, 수전증. 아, 이거 운동해야겠다. 종이 한 장 들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진짜 종이 한 장 들었는데 내 근육이 버티질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이건? 오, 볼펜이다. 바나나 볼펜. 바나나 볼펜. 너 뭐야, 이게 무슨 2,000원짜리야? 볼펜 일제야?
이제부터 날 섬기. 어이 MINN080923님. 네, 이거 좀 내릴까요? 내 얼굴을 너무 가리네. 아무리 알립이라도 내 얼굴을 가리면 안 되지. 가리면 안 돼. 노래 좋아. 감사합니다. 볼펜 잘 쓰겠습니다. 우웅 스테이크. 아 읽을 뻔했다. 오오 새콤달콤. 나 새콤달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나 새콤달콤 복숭아 맛 제일 좋아하는데 복숭아 맛이 없네요. 딸기맛. 이게 무슨 맛이었지? 이게 오렌지였나? 레몬이었나? 이게 포도맛. 청포도 사탕 좋아. 오 자두 사탕도 진짜 좋아하는데. 오 네 약간 취향을 아시는데 이분. 이분 나중에 눈여겨봐야겠어. 내 취향을 아셔. 행복하세요. 오 편지다. 오이씨 양말의 편지야. 짜잔. 짜잔. 넣어야지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편지랑 같이 넣어둘게요. 같이 읽어야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냅두겠습니다. 나중에 편지를 같이 읽기로 하고. 짜잔. 이건 벗고 해야겠다. 이렇게가 맞을 것 같은데?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간다. 아! 뭐야 이거 예수야? 우와! 그 예수가 머리에 낀 거 수준인데? 거의 머리에 피 날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찔러 막 예수 머리. 아 아픈데? 아니 좋아한데 이 글루건이 뾰족뾰족해가지고 아파. 이거 재원님 거예요? 이거 화관 막 내 거도 막 화관 엄청 여러 개 있던데 재원님이 나한테 씌워준 것도 있었는데 이건 섞였나 봐요. 내 건데 내 거 같군데. 고통받으라고 나한테 주신 거구만. 화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나 봤어. 내 거 쓸 건데요. 내가 쓸 건데요. 섞인 거 상관없는데 내가 쓸 건데. 좋아. 좋아. 꽃 하나 떨어졌다. 오, 이분도 새콤달콤하고 막 말랑카오 청포도 사탕. 나 저는 청포도 사탕하고 그 새콤달콤 복숭아 맛하고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이 포도 맛. 그 다음이 자두.. 아니다 포도맛하고 자두맛이 그 다음? 자두맛이 복숭아맛이랑 똑같은 건가? 오사키마을 시바견. 오사키마을 시바견이래요. 귀엽네. 나만큼은 아니지만 귀엽구만. 아, 죄송합니다.
과외 학생도 팬이래요. 선생님이신데 과외를 할 정도면은 일단은 대학교 아니거나 대학교 졸업하신 분이실 테고. 오... 과외 학생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약간 그 캔디 부채. 아, 머리 이거 냅두면 머리가 점점 이상해져요. 이제 방송할 때도 막 왁스 바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떨어졌다. 어, 여기 있다. 이거 귀에 거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네. 편지랑 같이 들어있다. 선생님 편지가 아니고 그거. 오, 스티커랑. 오! 어, 나 이건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건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편지는 안 보여드려도. 나 이거 마음에 든다. 배지가 있어, 배지가. 이거 배지 각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여러 명 배지를 다 주신 거예요? 설마 이거 나 혼자 들고 온 건 아니겠지? 다 섞어야 되는데. 초점이 왜 안 맞춰지나? 이게 나. 현실 고정이 아주 잘 됐어. 야, 초점 좀 맞춰라. 역시 내 캠이라서 그런지 내 얼굴 아니면 초점을 안 맞춘다. 이게 재원님. 아, 초점 맞출 필요 없어. 닥터준 앤센 스나이퍼 앤 이주원. 이주원. 어, 이거 롯데월드에 있었는데. 롯데월드에서 나 여자친구랑 이거 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 아, 다니엘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왜? 뭐, 뭔 일 있었어요? 뭔 일 있었어? 난 뭔 일 모르겠네. 좋구만. 이렇게 하니까 머리 뽑힌 거 같아. 땜빵 난 거 같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대박 난 거죠. 학원 인증 감사합니다. 분홍색이 누님 건데 파랑색 누님 하세요. 승리감에 찬 얼굴 잘 어울리니까 끄끄 티유. 범님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리롱님도 아까 만원 감사하고 따님 그리고 민궁고환의 구독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졌다. 꽃이란다. 하트가 졌다.
섞어야지 일단. 스티커들도 아까 보여준다는 거 깜빡했다. 선물에 있는 스티커는 범님의 썰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잘라서 쓰는 스티커래요. 굉장히 많네. 한 장이 아니네. 범님이 누구지? 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감 보내시고. 실물이 존예라고요? 제가? 제가 좀 예쁘죠? 그래서 남자들이 계속 나자고 자자고 하는 건가? 아 이거 난 동성 아닌데. 아. 어우 그래 환영한다. 아. 잘 보아라. 무언가 배울 게 있을 테니. 아 체스타님 호칭 감사합니다. 10명 호칭 감사합니다. 더 있어. 엄청 많아. 여기도 캔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캔디 엄청 많이 들어있어. 마이크 약간 일단은 화관이 마이크를 가리니까 마이크가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뽑아지겠다. 약간 이렇게 돼야 내 말이 좀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하자. 근데 뭐지? 럭키 스톤. 모사 게이트는 안정을 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원한 우정을 약속해줘요. 또한 불안을 해소하고 이성을 잃지 않도록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며 대인관계가 좋아지도록 도와줍니다. 돌을 넣어주셨네요. 뭐지? 이거 하나씩 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불안할 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쓰도록 하고 핸드크림.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 올 스킨 타입이다. 핸드크림. 아, 이 사과촌장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기호 구독 감사합니다. 왕관 앵무새 다 똑같은 데서 사진 건가 봐. 이거 아까 그하고 그 시바견하고 그 이게 똑같이 생겼다. 그 뭐라고 했지? 이 상품 3규 태그가 똑같이 생겼어. 왕관 앵무새. 나머지는 다 캔디. 그리고 팔찌. 러브 팔찌. 말랑말랑 실리콘으로 된 팔찌. 핑크메. 아 나한테 핑크를 줬나보네요. 핑크 색깔로 다 맞췄네. 아니 색상이 다 있나보네. 재원님이 파란색? 내가 핑크색? 다른 분들은 몰라. 몰라? 몰라? 스몰 핸드. 생각 중. 나중에 이거 써야겠다 방송할 때. 잘 때도 쓰고. 감사합니다. 스몰 핸드. 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진이잖아 이거. 그때. 이 반지 사고 찍었던 사진. 이거 반지 그거 아세요? 작은 머리 사람들 반지 아무도 안 끼고 왔어요. 작은 머리 패밀리인데 저만 끼고 왔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응? 나는 끼고 왔었는데. 나는 끼고 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나만 끼고 왔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정크 장인, 신음 장인, 뭐야 이거? 눈쟁이님 하트. 여기도 편지 들어있네. 어! 이런 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아폴로? 아폴로를 아세요? 나 초등학교 때 먹던 건데 이거. 근데 좀 디자인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위아래 저거 빨간색과 그거의 약간 체크 무늬 같은 건 똑같은데 캐릭터라든지 디자인은 살짝 달라졌네. 아폴로 좋지, 맛있지.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밀크 카라멜. 나 옛날에 진짜 좋아해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토 나올 것 같아. 공통적으로 다 청포도 사탕은 다 넣으셨네 거의. 나 좋아하는데. 편지는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건? 파인애플. 이것도 불량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젤리. 이것도 나중에, 편지는 나중에 읽도록 하고. 전부 캔디 종류입니다. 제가 안 보여줘도 알 거예요. 사탕, 뭐 새콤달콤 막 이런 캔디 종류, 사탕이랑 그런 종류들 막 섞여 있어요 다. 조공. 이분은 이름이 안 적혀 있고, 이름은, 이분은 하나씩 그냥 직접 건네줘가지고 이거를 까먹을 뻔했어. 너무 비슷하게 생긴 포장을 해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까먹을 뻔했는데 내가 챙겼어요. 이름도 안 적혀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거 못 찾을 뻔했어 처음에.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반팔 거네요. 디자인이 약간 반팔 거 같더만. 반팔, 나 반팔 티 같은 거 예전에 사 입었었는데. 핑크 가운 아쉬. 코팅돼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미친 놈이야. 냅두세요. 오! 오! 따단. 사탕도 센스 있게 이거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 박스에서 안 떨어지게 이렇게 붙여놨어. 크, 센스 조지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젤리 같은 건가? 그거 뭐라고 적혀있어? 뭐라고 적혀있는 거지? 뭔지 모르겠어. 몬트 오늘따라 요염샷이 계속 모멘트 데 라 볼데아디. 프랑스어인가? 불어인가? 오 이건 뭐지? 아 감사합니다 사과촌장님 3,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거슬린다뇨.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즐거운 수요일이니까. 에오 대안토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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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만원 원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for donation. Thank you for donation. Thank you.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뭐지? 작 026 작은 머리? 026이 뭐지?
2월 이번 연도 2월 26일이 우리가 뭉친 날이었나? 그렇게 오래됐나? 내가 디비전 하던 때니까 뭉친 때가 2월 2일 막 그쯤 되겠다. 이게 투명으로 돼가지고 초점이 안 맞다. 초점을 맞춰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맞춰 드려야 되나? 좋아요 22,626개. 홍게 오늘 저 예정의 작은 머리. 약간 인스타그램 그거에서 만드셨네. 인스타그램. 이거 어디다 쓰라고 만드신 거지? 이게 여러 개 주셨는데 하나가 아니고. 근데 붙이는 게 아닌데. 어디 쓰지?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건가? 딴데?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것도 세 개씩 들어있는데? 뭐야 정품? 정품? 이게 뭐지? 이 한자가 뭐지? 나 이 한자가 뭔지 모르겠어.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자를 못 읽겠어. 소두구나. 전자파 차단 스티커? 모니터에 붙이면 되나? 키보드. 분명히 이 소두라고 하신 분들 중에 이 한자 모르는 분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소두라고 치니까 소두라고 치신 분들. 제목에 맞죠? 오맛 말. 눈쟁이. 박스에 눈쟁이 이름을 새겨놨네. 편지. 이 인형을 주머니에 넣어 베개맛에 두세요. 밤에는 이 인형이 눈쟁이님의 걱정을 가져갈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나 이런 거 너무 무서워. 막 인형 너무 무서워. 특히 밤에 같이 있어야 되는 인형. 그 저주할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이런 인형 같은 게 눈 감고 있는 인형들이 막 밤에 돼 갑자기 눈이 아 부릅뜨면서 막 걸어다닐 것 같지 않아? 너무 무서워. 뭐지? 뭐지 이건? 아 편지구나! 죄송합니다. 편지 나중에 이렇게 편지구나. 편지지였어. 굉장히 편지지 같지 않아가지고 편지 아닌 줄 알았어. 그리고 캔디. 이분도 캔디. 사람은 모두 짝눈입니다. 여러분 다 대칭이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대칭을 해서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대칭인 사람 찾기 진짜 힘들 거예요. 다 짝눈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재밌어 보이던데. 너의 마음에 뽕!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에 돈의 감사용 개꿀 써야겠다.
일발 장전. 발사. 편지 들어있는 겁니다. 스폰지밥이 있네. 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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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여기도 편지 달려있다. 응가. 아니 저번에 그 인형 말고 그것도 받았었는데. 응가. 응가 인형. 편지도 저기 있고. 아 이거 김재원님이 이거 재원님이 불었단 말이야. 이거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삼 도레미 이런 거면. 근데 이거 단음인 거 보고 다시 나 가지래. 좋네요. 소리가 아주 청하네. 도내용으로 써야겠다. 좋아. 도내용으로 쓸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졌구만. 부채는 왜 이렇게 많이 줘? 부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채 안에 편지도 들어있다. 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부채가 몇 개야 도대체? 부채 엄청 많아. 싫다고요? 아니요, 안 싫어. 많으니까 그만큼 좋다는 거를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뭘 모르시네. 저의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해서. 뽕소리 나는 거 재원님 거라고요? 내 거 할 건데? 내 거일 건데? 재원님 갖고 놀다가 나한테 주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내 거에 들어있었어. 아니, 분류 자체가 제 거에 돼 있었어요. 이것도 과자다. 과자. 내 거지롱. 일발장전! 내 거거든요. 이거는 사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따단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따단 딴 딴. 내가 다른 분들 뜯은 거 봤어 이거 이미. 그 사탕이야. 사탕 퀄리티 개쩔어요. 이게 수제였었나? 아마 그럴텐데. 사탕에 그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림이. 사탕에 그림이 있어. 사탕에 그림이 있는 것도 처음 봤어. 왜 또 초점 안 잡히냐? 내 얼굴이 아니라서 그래. 왜냐면 내 얼굴밖에 인식 안 하거든요. 봐봐. 홍기님 거 인식 안 하죠? 초점 안 맞춰지잖아. 사탕 엄청 많음. 엔산 초점 안 맞죠? 닥터 준 초점 안 맞죠? 반지 이건 실사 그거를 했네. 요 홍계님하고 재원님. 잠깐 내 거 없어. 왜 내 거 어딨어? 이거 누구지? 이거 누구예요? 이게 닥터 준님하고 안산님 건가? 홍게? This is 홍게? 약간 샌드박스 스타일 그림이다.
이게 재호님 같고 이게 나 같은데 나 같아. 봐봐 딱 바로 초점 잡는 거 보세요. 주인은 알아본다니까. 내 거 없어요? 내 거 없는 거 아니죠? 이건? 꽃이 들어있다. 꽃이 들어있어요. 청포도 사탕 엄청 많아요. 이것도 캔디. 거의 캔디류가 엄청 많네요. 좋아. 캔디류가 정말 방송할 때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세트로 있네. 자는 중도 있어. 자는 중. 아까 전에 생각 중 있었잖아. 꿀 꿀꿀 개꿀은 아이고 씨 너무 헐렁하게 해놨다. 흘러내린다. 그리고 편지는 엄청 많아요. 내가 지금 다 빼놨어. 이게 뭐지? 뭐지 이건? 쿠션이 있는데 뭐지 이거? 손목 받침 뭐지? 김지기님 눈부장 해가 오는 거리에는 우리 발걸음이 날아냈다. 그리고 눈부장 좋아. 짜잔 그림이다. 싱크로율 100%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나잖아. 역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약간 실사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고증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 고증 안 하면 엄청나게 뛰어나구만. 딱 봐도 나잖아. 눈부장 싹 눈부장 싹 아카모로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제이맥스 다 깔렸다. 디맥 하러 가자. 여러분들이 주신 열화 같은 성원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게 제일 좋아. 아 이거 잠방송 할 때 개꿀이다. 이렇게 개꿀이야 이거. 너무 좋아. 마이크 이건 절로 가시고. 이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춥다. 23도로 해놔. 춥다. 왜 이렇게 낮게 누워. 눈쟁이님 제 선물 안 간 것 같아요. 아 솔님 1,500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직 분류가 100% 다 안 됐어요. 제 거를 들고 온다고 들고 왔는데 다 정리를 해서
아마 섞인 거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정리를 해서 만일에 다른 분들 선물이 껴있으면 넘겨주거나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땡큐.